단아한 모습으로 사랑받는 한지혜, 그리고 팔색조 매력이 빛나는 배우 이다혜. 사랑의 라이벌로 만난 그녀들의 2004년작 낭랑 18세. 막 여고를 졸업한 천방지축 정수, 정혼자였던 검사 혁준과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는데, 그럼 시작해볼까? 종부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의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근면이지. 두 번째는 인내라고나 할까? 종갓집 며느리 노릇은 영 만만치가 않다. 아직은 어색한 두 사람. 들어오세요. 나 아무것도 안 봤다. 보여줄 것도 없었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보면 몰라요? 어깨 좀 주물러줘요. 어깨? 빨리 좀 주물러줘. 그런데 정수가, 저기 정수가. 혁준은 마냥 순수한 정숙이 귀엽고, 얼마 후 컵이 컵! 야 정숙아 괜찮아? 둘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기류. 첫날 밤은 그렇게 또 물 건너간다. 이게 무슨 소리냐? 와! 너 냄새 죽인다! 이제부터 아저씨 저 방에 있어요! 나 이 방에 있을 테니까! 뿡! 뿡!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인지 남방인지가 검사입니다야? 어? 검사입니다냐고? 아깐 정말 고마웠어요. 이제 집안 구경 좀 해도 돼요? 저도 결혼할 나이가 돼서 그런지 신혼집에 오면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더라고요. 그러세요. 그 인형이요? 우리 아저씨가 꽁꽁 감춰놨길래 제가 꺼내놓은 거예요. 사실 가영은 저런 애랑 결혼했단 말이지? 혁준의 첫사랑이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정숙. 어머! 이래 어쩜 좋아? 뭐지? 우연히 혁준의 과거를 엿보게 된다. 둘은 혁준의 동창 모임에 참석. 오랜만에 알콩달콩한 시간을 보내는데. 왔어? 아, 왔으면 사람들하고 인사라도 하지. 왜 혼자 여기 있어? 그냥 오랜만에 과방에 와보고 싶어서. 다시 스무 살이 되면 좋겠어.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그때. 혁진 씨와 내가 서로 사랑했던 그때. 나 아직도 혁진 씨 좋아해. 지금도 많이 좋아하고 있어. 가지 마. 제발 가지 마. 나 정숙 씨한테 일부러 접근했어요. 언니! 그리고 나 아직도 혁준 씨 좋아해요. 포기하지도 않았고요. 뭐라고요? 가영이가 없어졌다고요? 가영을 찾아온 혁준. 가,
하영아, 어서 서울로 올라가자. 아니, 다들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알아? 오늘 하루만 내 옆에 있어줘.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혁준 씨. 오늘 하루만 옆에 있어줘. 가영아! 가영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숙 씨? 언니가 왜? 이를 어쩌나? 내가 실수를 한 것 같네요. 혁준 씨가 나랑 같이 있다는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정숙은 또 한 번 상처를 받는다. 며칠 후. 정숙 씨, 우리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선아 언니, 나한테 혁준 씨 잡아달라고 부탁했었어요. 정숙 씨가 너무 싫다면서. 우리 형님이 설사 그랬다고 해도 저한테 이렇게 고자질하는 건 나쁜 거 아닌가요? 이게 정말! 야! 저기 좀 봐봐. 행복해요! 한 번 안 할 거예요? 야, 못해! 절대 못해! 난 더 가라니까요! 육탄전 와중 괴한들에게 납치당하는 정숙. 위치 파악됐습니다. 인천부대 있는 저장창고로 수송된다. 오케이. 경찰 이계조는 어서 구조 속정하십시오. 저기 곧 따라가겠습니다. 박준아, 나? 박준아! 박준아! 누구야? 니네 미국 가는데 망아치면 왜 들고 가? 어? 야, 있는 힘을 다해 도망가던 바로 그때. 정숙아! 다친 데 없니? 다친 데 없어? 뭐하냐? 둘러싸야지. 내가 저 뒤쪽에 있는 놈들부터 해출되니까 넌 그 길로 무조건 도망가는 거야. 나 혼자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할게. 정숙아, 사랑한다. 정숙아, 빨리 도망가, 빨리! 거기를 잡아, 이씨! 거기서! 야! 혁준은 수세에 몰리지만 이제부터 시작이야. 정숙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운다. 한편 정숙은 에라 이 형이야. 뭐 임마? 왜 버스인데요? 지원군을 데리고 오는데. 너 떨어지냐? 어디서 굴러 들어온 개떡다구들이냐? 아저씨! 서로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감수하는 두 사람. 결국 멋지게 폭력조직 소탕에 성공한다. 혁준아! 어, 괜찮아? 많이 다친 거 아니야? 괜찮아. 세수 씨는요? 저도 괜찮아요. 아, 정말 다행이네요. 아저씨, 지금 여기서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아, 정숙아. 베개는 갖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남편이 되고 이렇게 아내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 부부가 됩니다. 서로가 뜻하지 않았던 결혼. 하지만 그 속에서 상대를 이해하고 아껴주며 진짜 사랑을 만들어간 두 사람의 이야기. 지금까지 낭낭 18세였습니다.